능력이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권세 멸하시오. 세상 권세 멸하시오. 주님이 땅에 나타나시오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지셨네. 고치셨네. 주가 세리시네. 우리의 목소리로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주병 고치셨네.
모두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돈과 같은 진리의 그 눈만 사랑과 정의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진리의 그 눈만 다시 한번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돈과 같은 진리의 그룹 말씀 승리해 승리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 선포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이기신 주님 우리의 힘이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승리시라. 모두 수치를 지키신 주님, 우리의 노래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구원. 다시 한번 사망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의 힘이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승리시라. 모든 수치를 지키신 주님 우리의 노래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우리의 구원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아하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 다른 전쟁에 능하신 예수 그 군대를 이끄시네. 예수와 영원하신 와 이제 곧 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모든 민족 예수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곧 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민족 예수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민족 예수와 주를 주님 곧 오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 예수와 주님 주님 곧 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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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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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눈물로 하나
그날에 우리 보아
사람 주를 바라봅니다. 부르신 그곳 내가 달려갑니다. 가난한 영혼 주께 드립니다. 주 품 안에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네. 닮아가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빛 되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나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운명입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왜냐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거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 은혜 받도록 격려해 주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불러주셨기 때문에, 또 이번 집회는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를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운명을 바꾸는 집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살아남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섬기는 주의 종들이 천보상 기도원 갔다 오더니 변화돼가지고 충성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기도원이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운동을 펼치면서 한국교회의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기도원의 인생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기도가 약해질 때 기도원에 올라와서 금식하고 딱 은혜 받고 내려가면 또 충성하는 거야. 이 견인이 끊어지면 한국교회가 고장이 납니다. 기도의 동력을 일으키는 민족성장. 한국교회 많은 기도원이 있고 저도 많은 기도원에 큰 기도원 대부분 가서 제가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 천보산 기도원이 귀합니다. 네. 하늘의 보배가 천보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또 그 우리 한나라 가면 또 천보산 팀들이 한번 만납시다. 아니 천국에 가서 뭐 할 일 있나? 천보산 기도원의 우리 운명이라고 내가 얘기했던 바로 2022년 오늘이 8월 26일이죠. 8월 26일 나의 운명이었던 그분들 만납시다 우리가. 아멘. 제가 오늘 이 밤에 이 밤이 아니구나. 제가 이 시간에 이 강단에 서면서 결의에 찬 마음으로 섰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번에 올라온 분들의 이 속에 있는 이 영적 더러움의 영들을 다 몰아내고 오늘 하나님 정말 주님 만드셔서 정말 이 올라온의 수고가 감동이 되도록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 예, 인생을 괴롭히는 건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관념, 의기소침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잠 못 이루게 만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요,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다 그렇게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게 흘러들어오는 복이 막히지 않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천보산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영적인 청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져 돌아가고 강건해 돌아가고 하나님의 소유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없으면요 내가 힘들게 일해도요, 내가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얘기해 줄 거예요, 네가 잠 못 자고 수고하고 일해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으니라. 이게 뭐예요? 슬픈 일이잖아요. 내가 잠 못 자고 치열하게 살겠는데 일했는데 그 벌어들은 물질을 지갑에 넣으면 구멍 뚫어서 흘러가 버리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6번의 집회를 제가 하면서 뭘 제가 던져야 될까? 저는 제 유튜브에 제 이름을 치면 수천 편의 설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29년 개척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29살 같은데 어떻게 29년에 목회를 했을까? 그 신기하잖아? 내가 어디를 가면 제가 주례를 200번을 했거든요. 200번을 넘게 해서 카운팅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주례소로 가면 이제 주례 자리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요 그 애시장 관리하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총각 들어가면 안 돼요 이래요. 나를 총각이라고 불러. 죄송한데 제가 주례거든요.
주례 선생님 가방 들어준 사람인 줄 알았대. 그래서 어머 죄송해요 주례 선생님 몰라봐서 죄송해요 이러더라고.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기분 좋아요 그랬어요. 아 근데 또 주례가 잡혔는데 한 달 뒤에 또 그 액장이야.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이번에 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 들어갔거든요. 신랑 빨리 와 신랑 빨리 와 이러는 거야. 내가 맨날 29살이라고 했더니 진짜 29살로 만들어줘 버리는 거야. 박수 박수 박수.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 찬양도 하고 은혜 뜨겁게 받읍시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앞치마나 손수건이죠. 그것은 사물의 기름이 흘러간다고 그랬죠. 그 손수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걸치고 있던 앞치마에 기름이 흘러간 거예요. 그가 들고 땀을 닦던 그 손수건에 기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손수건을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논리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겠어요? 왜 이곳에 부르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라니까요. 이 만남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 은혜 받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터치하시면 사건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 때문에 끌고 나온 사지백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면 내 삶의 공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악기가 떠난 다음에 세상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과거에는 죽고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면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로 놀라운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세상이 너무나 살만하구나.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만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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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손길 갑시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어주 그 놀라운 그 손길 그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아멘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어주 그 놀라운 그 손길 어주 그대로운 그 말씀 아멘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능력 하신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예수의 피는 보혈입니다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그 손길
우리에게 주사 새 생명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큰 박수로 주님 영광 그를 위해 할렐루야. 저는 청년 때 폐결핵을 알았어요. 그래서 체중이 38kg, 40kg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m72의 키에 38kg 나가면 뼈와 뼈에다가 가죽만 도배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저는 죽어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기도원에 올라가서 집회 마치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홀로 치열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저를 확 만지셨어요. 주님의 손길이 나를 탁 터치하는데 내 속에 시커먼 게 확 빠져나갔어요. 내가 그걸 느꼈어요. 아하, 이 악기가 나가니까 내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쏙 빠져나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타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이 오늘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병뿐만 아니라 삶에 묶인 문제들이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풀리지어다! 박수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 체중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계속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목표를 정하다 한없이 찌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나하고 키가 같은 분인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한 걸음 뒷걸음 하면서 근데 눈썹이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실례지만 체중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이 횡단보도에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제가 72kg 나가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1m72는 72kg가 나가야 보기가 좋구나. 또 한번 물어봤어요. 아저씨 근데요 바지는 몇 사이즈 입으세요? 그러니까 아, 왜 그러세요? 34를 입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횡단보도 길 건너다가 뒤돌아서 가지고 어디 달려갔어요. 시장을 가가지고 나는 허리가 28도 안 됐거든요. 왜냐면 살이 찌는 중인데 34자짜리 바지를 샀어요. 그래서 바지를 이렇게 벨트를 맸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완전히 배삼룡이야. 에?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어깨띠를 하나 사가지고 어깨띠를 이렇게 딱 찝고 뒤에도 찝으니까 헐렁헐렁해도 괜찮아. 아버지 이 바지가 맞게 해주소서. 그때부터 이 바지가 맞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든지요 목표를 숫자화해야 됩니다. 예, 네. 아버지 72kg 34 바지 사이즈가 맞. 그 사이즈가 지금 이 사이즈요. 집에도 멋있잖아.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살이 올라서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봤더니 엑스레이를 찍은데 폐결핵이 다 죽었는데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폐가 하얘. 그래서 아니 왜 내 폐는 이렇게 하얗답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랬더니 이게 폐결핵군이 죽은 시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하얘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만져주시는 흔적이라 생각하고 엑스레이를 볼 때마다 은혜를 받네 내가. 근데 그 뒤부터가 중요합니다. 아, 이렇게 나처럼 질병의 영에 당해서 꽃도 피지 못한 채 몽우리채 젖버리는 꽃들이 있구나. 그것은 이 악한 영들이 그 육체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이제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내게 신유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매일 9시면 밤에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저는 이제 5시간 이상이 목표고 5시간 이상 기도하는 게 목표인데 그냥 거의 대부분 10시간 이상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손을 얹으면 주님이 그 위에 손을 얹는 거예요. 예, 악기가 떠나가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 찾아다니는 거죠. 예, 환자들 찾아다니는데 환자가 제일 많은 곳이 병원이죠. 예, 그래서 병원 1인실은 부자들이 살지만 보통 우리들은 입원하면 8인실 입원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가가지고 저는 기도하는 청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별로 없어요. 예, 그 중에 딱 한 명은 꼭 해달라고 해요. 또 저기요 기도해 주세요 이래요. 내가 가가지고 막 원라 샴바바 서르 카바리 케벨로 예수님 떠나가 원라바 쉐케멜 갑자기 쎄지니까 예? 막 신경세포 기관 장골수 혈관 치유될 치유다 막 이러니까 막 예? 그러니까 뭐 쎄 보이잖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뺑 둘러 다 와 있어. 저도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 치유다 치유받을 치유다 막 이렇게 영영을 하면 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머 났어요 할렐루야 나 오늘 퇴원할 거예요. 여덟 침대가 한 번에 퇴원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농담이 아닙니다. 그냥 의사 선생님이 해진 돌잖아 아침에. 아니, 병실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간호사 환자들 어디 도망갔어. 아니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뭐 기도하고 뭐 나갔다고 퇴원한다고 가버렸어요. 그 내가 그 기독병원이기 때문에 내 전화번호를 적고 전도를 합니다. 예, 네, 연락처 줘. 얘가 꼭 이제 의사 선생님 나한테 전화를 해서 나 야단 뒤지게 맞는 줄 알고. 예? 네? 저 어디 병원의 의사입니다. 아, 의사 선생님 어쩐 일로? 좀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아, 나 혼나는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다 뺏어가 환자를 다 퇴원시켜 버렸다고. 그게 아니고 이 의사 선생님이 암 환자예요. 근데 자기 친구 닥터 김이 암 전문의인데 우리나라 한국 최고의 전문의인데 자기 병을 못 고친대요. 그래서 내가 환자 해진 돌다가 형제의 소식을 듣고 난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신학생도 아니고 공대생. 테레비 고치는 사람. 테레비 고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야. 사람 고치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암 덩어리가 녹아져 내릴지어다. 깨끗함을 바랄지어다. 하나님 의사 선생님 현대학으로 못 고친답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야 됩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고침받다는 연락이 왔어. 박수로 영광.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오면 자기한테 한번 나한테 보내요. 간호사 자기 밑에 일하는 간호사를 나한테 보내. 간호사 선생님은 왜 보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보냈어요. 예. 어렸을 때 물에 빠졌는데 그때부터 귀에 노랑 물이 나오는데 청각도 잃어버리고 근데 뭐 청각은 한쪽 귀가 들리니까 괜찮지만 이게 물이 나오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결혼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부로 따르게 모든 길에 치유받을 치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귀에 물이 나오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 혹시든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화해야 돼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뽀송뽀송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라는 것을 디바인 힐링이라고 그래요. 예, 거룩한 치유예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치유인데요. 이 디바인 힐링. 근데 참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먹을수록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이 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목사님 왜 그런단가요? 그러면 안 돼. 집이들 차 가지고 다니면 새 차는 안 고장 나요. 저는 15년 된 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지금 여기 끌고 온 차가 15년 됐어요. 예, 내 차는 팔면 300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고. 안 팔아요 제가. 근데 예관이 수려해요. 예, 근데 이 차는 기름만 넣어주면 잘 가요. 내가 안수를 해주거든. 고장이 안 나요. 고장이 나야 뭐 바꿀 텐데. 그럼 목사님이 15년 그 아니요, 남이 타고 다닌 차 중고로 샀어. 10년 타고 다닌 내 차를. 그럼 내가 5년 끌어. 예. 근데 어떤 차들은 잘 만들어갖고 좀 연식이 돼도 고장이 안 난 차도 있어. 아, 저 인간은 예수도 저도 안 믿는데 건강이가 거지 없다고요 이래요. 예. 근데 그런 놈이 있어 또. 그러다가 한 방에 가 그 사람은. 예. 당신은 왜 이렇게 아파? 사람이 건강해야지. 그 다음날 부고장 날라왔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인생이라는 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시집 와서 김장 30판만 담으면 할머니 돼버린다고. 인생이 짧은데 고장나면 고치라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이고, 목사님들, 천부사님 유명한 강사들 다 오잖아요. 제가 제일 안 유명하잖아요, 그죠? 진짜 조명한 강사들이 오는데 그분들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그 샘플이 저잖아. 나는 병 들어가지고 죽음이 그냥 이 목 앞에 찼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의 손길로 나를 만졌고, 그래서 그 만져주심의 그 역사를 경험한 제가, 아 그렇구나, 내가 축복을 유통해야 되겠구나, 능력의 도구가 되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고, 그때부터 매일 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소서, 내게 신유의 기름부음을 주소서, 내가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하시고 악기가 떠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9장에 11절로 12절의 말씀은 또 누구의 말씀입니까? 내게 주는 말씀이 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막 손수건만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낫게 달라고 기도해서 드디어 이제 신학을 갔는데, 신학교 가니까 공식적으로 저를 초청을 하는 거야 기도원에서. 그리고 이제 예, 신학생인데 너무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 그 부흥사 유명한 부흥하시는 목사님이 자기랑 사역을 같이 한 52주 집회를 잡겠다는 거야. 신학교 1학년한테 예, 전국에서 안수를 받으러 오니까. 근데 저는 공부하러 갔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연합집회 이런 건 제가 가서 집회했는데, 제가 강원도 동해 연합집회를 갔는데 예, 그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저녁 7시 집회가 새벽 3시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면 시간을 못 느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예배를 오래 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우리 예배를 안 끝내요. 우리는 주일 예배가 10시 40분에 시작하면 1시 반에 끝내고 막 2시에 끝내고, 내 마음이야 그냥. 사실은 내 마음 아니야. 성령님의 마음이야. 예. 밥 한 끼 굶으면 죽냐 이거야. 꼭 주일날 예배들고 밥을 퍼먹어야 돼? 나 이런 거예요 진짜. 아니 하나님 말씀 배부르면 안 돼? 찬양 신나게 하고 말이. 아까 우리 강일모 목사님 찬양 얼마나 뜨겁습니까? 예? 그냥 이런 찬송 부르다가 죽고 싶지? 이곳이 천국 같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서 그럽니다. 예? 예. 얼마나 좋냐고. 근데 또 말씀 강사가 또 이렇게 연예인처럼 어떻게 생겼네? 생긴 게. 예. 근데 이제 말씀으로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의 말씀 생명빛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말씀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예. 누가 저는 안수받으러 온다면 오지 마라 그래요. 예. 박인민 목사 신유 검색해서 설교 드리면 병 날 겁니다. 저한테 오지 마세요. 아니, 내가 보통 못하면 나한테 오라고 그러잖아요. 난 오지 마라고 그래요. 전화 오면 오지 마. 힘들게 왜 와? 말씀만 들어. 유튜브에 박인민 목사 신유 치면 쫙 들어. 그 설교 듣다 보면 날 거야. 왜? 말씀을 보내요. 이경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말씀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예. 굳이 힘들게 왜 차 타고 오냐고. 나도 힘들고 바쁘고.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듣다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 말씀은 생명빛이거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귀신, 악귀라는 말은 악한 귀신이란 말이잖아요. 악귀가 떠나더라 그랬죠 12절에. 그 악귀가 떠나는 것은
그 나를 죽이려고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 도적은 죽이고 예? 빼앗고 예?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 강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뺏기는 것은 건강만 뺏기는 게 아니더라고. 재정도 뺏깁니다. 예? 보이스피싱으로 당했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야. 5천만 원 쏴버려. 1초도 안 돼서 속았구나 이래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게요, 재정을 빼앗는 악한 영이에요. 예. 그 악한 영이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정신을 잃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어디서 그런 돈을 보내라고 하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게 빼앗긴 강도 맞은 겁니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거든요. 근데 그 강도가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인데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유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기도원을 올라온 분들은 기독교는 하는 분 아니에요? 예? 기독교는 하는 분들이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는 분들이 왜 그 기름 부음의 세계를 모를까?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이제는 아픈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손 붙들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또 머리에 만지면 기분 나빠하니까. 예, 그럼 그냥 손 붙들고 기도도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강원도 연합 집회 하려고 그 얘기에다가 또 넘어갔네. 근데 그 집회에 내가 이제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사도 바울. 예?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의 손에 주셔서 예? 바울의 손을 통해서 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수건이나 치마만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나가더라. 그걸 읽었어요. 읽고 나서 내가 땀을 딱 닦은 다음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현재성으로 이 시간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얹은 손수건으로 병이 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거든. 그들이 저 뒤쪽에서 뇌성마비 환자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저 뒤에 한참 걸려. 예. 그래서 내가 달려가가지고 손수건을 던졌어요. 예. 아니, 그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서 손수건이 그분의 머리에 부딪혔는데 그가 쓰러지더니 갑자기 몸이 확 펴진 거야. 그리고 막 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쇼하는 줄 알았어. 저 뭐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니까. 동해라는 곳에 처음 갔으니까. 근데 자기네끼리는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 동안, 17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17년 된 그 마비가 손수건을 던져서 손수건이 닿는 순간 펴지는 것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경험을 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게 말씀의 현재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Jesus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예,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주냐? 물론 그런 게 있어요. 목사로서 직분을 주면 목사의 직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직을 수행하는 것은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상담, 또 심방, 또 이 행정,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기름 부어 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직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다 이 신유의 기름 부음 받아서 복음을 확실하게 힘있게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병 고치는 건 목사만 있어야 되는 건 이유도 없고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믿는 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다 같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를 구해 할렐루야. 분명히 할 것은
기도원 강사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가 아니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단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병 고칠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의사들이 많은데 의사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한 번은 저 세종시에서 의사, 우리 교인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교인이 쫙 깔렸어요. 모든 도시에. 이 남양주에도 우리 교회는 엄청 많아요. 오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예. 근데 뭐 저희 교회는 유럽이나 미국에도 우리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뭐 어디에요? 뭐 하여튼 뭐 쫙 깔렸어요. 예. 예. 뭐 캐나다, 미국, 미국도 다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모두 플로리다까지 전부 다 쫙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 의사 한 분이 와서 이번에 지지난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왜 온지 아십니까? 그래서 왜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신유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자기는 의사인데 병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냥 의학적인 기준으로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안수해서 병 고치고 싶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러면 이분 계속했으니까 이분한테 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신유의 능력이 말 치여다. 예, 그 기름 부음이 말 치여다. 내가 좀 아멘 하고 이제 내려갔어. 내려가서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 오면 이제 안수해 주는 거야. 자기는 처음에는 그걸 잘 못했대요. 기름 부음 받고 담대하게 하자 해가지고 막 예?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 이리 와 어디 아파? 얼굴이 왜 이렇게 뭐가 나? 여드름이 막 나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여드름 사라져. 그 다음날 여드름이 없어졌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 고치는 의사로 소문이 나가지고 직업을 바꿀까 생각하고 있대. 박수리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기 환자가 오면 예? 뭐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뭐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기도해서 고쳐줄까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예, 그거 너무 신기하대. 그런 의사 만나면 너무 좋죠. 예, 기도도 해주고 또 기도하면서 치유하니까 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의 권세가 그 치유의 권세가 내게도 주었다고 인정하시고 이제부터 누가 환자가 있으면 손 붙들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신유의 능력이 흘러가게 만들고 예수께서 채찍에 말하신 그 공로를 경험하게 만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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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예수님 권세 갑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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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께 말씀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대. 할렐루야 성령 받았대. 나는 성령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능력 받아라 나 능력 받아라. 예수님께 말씀 할렐루야 능력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큰 박수로 드릴게요. 그리고 할렐루야. 나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주먹 딱 치고 시작. 나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나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나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런데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부음이 필요합니다. 그 기름부음을 제가 전수할 것이고 오늘 내가 이 기도원에 온 이상 저는 제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전부 다 제가 다 안수할 거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묶인 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내 권세와 기름부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섬길 겁니다. 예, 그것이 제 임무예요.
하나님이 내가 천보산에 보낸다. 내가 만져줄 사람을 내가 보낼 테니 너는 고쳐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나오느라 그랬어.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 사역자들이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죠.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죠. 근데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돼요. 예, 기도원에 와서 저에게 강단에 예,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으니까 그 강단권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을 제가 섬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고 안수로 섬기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 섬김, 목회자가 우리 성도를 섬기는 것은 사실은 성도들과 함께 밥도 먹고 신방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성도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성도님들 얼굴을 왜 우리 교인들 많이 왔는데 우리 교인들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아무리 애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생기기만 했지 머리는 조금 안 좋아.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새신자가 오면 아 저번에 오셨죠? 저 새신자인데요. 오늘 처음 오셨죠? 목사님 내가 2년 다녔는데 씨.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생기기만 했지 머리가 조금 거실게 이해를 해줘. 그래요. 예. 근데 그러나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적 서비스. 예.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영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잖아요. 그럼 강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여기 천보산의 모든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시라고. 예, 헌금까지 해가면서 여러분도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여기서는 최선을 다하니까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가면 치유를 받고 가면 이제 이 천보산이 뭐가 되냐면 내 마음의 고향이 돼요. 내 고향 천보산에.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천보산에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 예. 네.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가서 또 충성하는 거야. 네. 우리 천보산 기도원 한번 갑시다. 짐을 꾸려 올라오네. 생이 힘이 들고 삶이 오달풀 때 짐을 꾸려 천보산 기도에 나를 만나 주셨던 나를 고쳐 주셨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네 이 시간 알란 날에 나를 부르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목 놓아 주께 외치니 주여 들어주소서 오주여 도와주소서 내 삶이 흔들릴 때에 내 기도 약해질 때도 짐을 꾸려 올라오네 천보산 기도 짐을 꾸려 올라오네 내 사랑 예수님께 내 사랑 내 주님
내 사랑 내 주님께 내 사랑 내 주님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르르그르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로 8절에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10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서 전도로 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다고 예, 그러니까 귀신은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것은 청소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속에 이 밥상을 차려놓으면 시골에 가면 파리들이 새카맣게 손을 계속 젖으면서 먹어야 돼. 그죠? 그렇게 또 파리들이 막 발라들어. 한참 어디 갔다 오면 그냥 밥에 콩밥이 돼 있어. 자세히 보면 파리들이 그냥 빨아먹고 있어. 근데 아이고 쫓아도 떠들어고 못 아이고 그냥 같이 먹자 너도 나도 같이 그러면 안 돼. 근데 요즘은 F킬러가 나와 있어. 예, 네, F킬러. 싹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따라잡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권세로. 아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고 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에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가서 귀신들을 작살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마가복음 16장 20절 찾아보세요.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저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저는 전문 부흥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흥회를 오란다고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또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순종해서 갔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이렇게 그 생각을 하냐면 단순히 여기 와서 은혜 받았다. 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내가 여기 온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풀어내는 거야. 네, 그냥 풀어낸 걸로 하고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이 증거되면 표적이 나타나야 되고 반드시 그 표적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내 목표야. 그래서 저는 예, 이 기도원 이 사역을 하거나 집회 사역을 하면 예, 제가 오사리도 가면요 줄을 쫙 서요. 집회 끝나면 내가 또 다음 주인가 다음 주도 가거든요 오살리 근데 집회 끝나면 줄을 쫙 서요 그럼 내가 다 해요 한 시간 걸려도 해요 내가 왜 그러냐 아니 멋있게 설교하고 할렐루야 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역을 그렇게는 안 돼 저는 왜냐면 저는 목회자고 예.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제가 힘든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냥 아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로웠어요. 뭐 간증도 은혜로웠고요. 아니요. 집이 간증이 돼야 된다니까. 집이가 뭔 뜻인지 알지? 에? 간증이 집이 간증인데 남의 간증만 들으면 되겠어? 집이 간증이 돼야지.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모였어. 왜 모였을까요? 표적이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하늘나라만 전하면 될 텐데 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전했을까요?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려고.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은 병고치는 신유사역, 그리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셔. 그 긍휼히 여기시는,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라거든요. 그 마음을 주님이 가지셔요. 예수님 가시는 곳 그 어디에나 많은 사람들 모였네. 말씀을 전하시며 병든 자 고쳐 죄인을 구원하셨네. 아멘. 여러분, 그분은 말씀을 전할 때 병든 자를 고치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진정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네. 사람들 모두 입 모아 주님을 찬양했다네. 하나님께 박수리요. 결국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마르투스, 증인이란 말이에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증인 선서하세요. 증인서. 내가 이 법정에서 위증을 할 경우는 처벌받겠습니다. 선서를 하고 증인석에 앉는 거예요. 바로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법정 용어라고. 우리는 법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어떻게 알아? 몸으로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활자 그대로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 활자가 내 심장에 박힌 말씀이 레마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예요. 로고스. 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활자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거든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심장에 박혀서 내가 아멘 하는 순간에 그 말씀은 레마가 되는데, 그 레마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전화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까지만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저는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 민의장에는 보이기 따르니, 에? 내가 세방언을 말하며 병자를 고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돈을 받아 예를 받자면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 말씀이 레마가 돼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 말씀을 절대로 안 읽어요. 예, 읽긴 읽어도 절대로 설교 안 해요. 왜? 안 믿어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레마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성경에 있는 걸 왜 안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초대교회나 있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만 있을까요? 지금 병원이 많잖아, 훌륭한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훌륭한 의사가 다 고칠 수 있냐고. 의사들이요, GOK라고 써요. G.O.K라고 딱 써버려요. 그냥 차트에다가 GOK 써요. 그 무슨 뜻인 줄 아세요? God on the know라는 뜻이에요. 이 병은 연대가로 못 고친다, 원인 불명이다. God only know. GOK예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말이야. 도와줄 게 없다. 아프면 네 개로 맞아라. 더 이상 처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병이 70%라는 걸 아세요? 현대 질병 가운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디바인 힐링, 신유라는 능력을 통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신유의 능력이 흘러가게 해서 그들을 고쳐내는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걸 뭐냐면 특수,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나한테요, 뭐 어디 아팠는데 기도만 한다고 병원 안 간다고 나한테 혼나요. 병원 가서 진단 받으시고 의사 처방 약도 먹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병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병이 있어요. 그 약 먹어 소용이 없어. 근데 우리 조카가, 우리 누님이 놀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내가 조카 데리고 갈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있어라 그래. 누님이, 우리 누님은 나하고 20살 차이가 나. 엄마 같은 누님이에요. 엄마도 난 7살에 돌아가셔 갖고 내가 엄마 복을 받았네. 새엄마가 3명이었어요. 복 많이 받았지. 왜냐면 우리 집이 농사가, 큰 농사를 지었는데 100마지기, 지금은 몇만 평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이 서울에 무슨 행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공무원이 됐는데, 높은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겨울에는 일이 없으니까 아들 밥해주러 간다고 엄마가 갔어요, 서울로. 근데 어느 날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우편 배달부가 왔는데
우리 누님이 우편 배달부 맞고 옷 다 찢었어. 전보가 와가지고 우리 엄마하고 형이 연탄가스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전보를 받고 우리 누님이 우체부, 아니 죄 없는 우체부를 붙들고 울어갖고, 예, 우리 엄마 살려내라고. 아니 우체부가 뭔 죄요? 나는 딱지치기 하다가 야 영민아 네 집에 가보라, 뭔 일 있는가 보다. 가봤더니 막 우체부 흔들고 있어 우리 누님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엄마 없이 이제 살아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농사가 많으니까 새엄마가 와야 돼요. 왜냐면 여자 없이 농사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일이 힘드니까 또 도망가 버려요. 그럼 또 다른 분이 와요. 또 도망가 버려요. 너무 일이 많으니까. 하루에 인부를 100명씩 쓰니까 인부 밥을 해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걸 맨날 잔칫집이지 그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뭔 얘기에다 지금 얘기했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빠졌어. 조용조용 이분만 얘기해. 아 조카 얘기했어 조카. 그러니까 이제 누님이 제 그 엄마 같은 분이야. 이제 20살 차이 나니까. 예. 이분이 엄마 없으니까. 근데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애가 중학생인데 갑자기 거품을 흘리면서 간제 증세가 나가지고 학교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갑자기 수업을 안 듣다가 확 쓰러져버리고 막 거품 흘리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병원에 갔더니 뭐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뭐 이런 뭐 20년 이상 약을 먹어야 된다고 뭐 한 세 달치 약을 줘줬대요. 예.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해달라고. 나는 그때 대학생이에요. 신학생도 아니에요. 내가 한참 병 고치는 사역을 하고 다니니까 뭐 삼촌한테 가면 낫는다 그러면서 데리고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간단한 거예요. 그런 증세가 초기 때 났다. 이게 오래돼 버리면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초기 때 얼른 잡아야 돼. 그때 병원 돌아다니면 안 돼. 바로 축사에 이런 능력 있는 사람한테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님이 뭐라면 내가 그랬어요. 아 의사님이 그래요? 선생님은 낫으면 오라겠대. 학교 오지 말아야겠대. 학교에서 갑자기 직장 머리에 찧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누님 그러면 우리가 미를 보이고 이 병은 약을 먹어 나는 병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간제를 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약을 그 같이 화장실에 버리고 오세요. 그랬어요. 누님이 기분이 상했나 봐요. 야 그 조칸데 안수도 안 해주고 그 에? 그냥 해주면 될 건데 이러면서 가자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시험 든 거야 나한테.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했어요. 주여 누님이 시험 들었나 봅니다. 소가지를 살펴주시옵소서. 밤에 기도. 저는 밤에 9시부터 매일 기도하니까 교회당 가서 새벽 예배 다 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또 10시까지 기도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손만 오는 병이 나. 근데 그 다음날 미안해 그리고 왔어요. 왜 오셨어? 갈 때는 씩씩거리고 하시던데 미안해 그래. 아, 어제 밤을 꿈꿨는데 아니, 자기 성경책이 마당에 이렇게 떨어져 있더래요 길가에. 그래서 누가 내 성경책을 땅에 바닥에 놔두고 막 먼지 털어갖고 딱 폈는데 겉은 자기 성경책인데 안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들이에요. 그래갖고 아 이것은 우리 동생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은 거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버리고 나한테 와서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 뒤부터 단 한 번도 한지를 안 해요.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래서 이제 그런 병의 종류에 따라서는 그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 그러나 의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의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예. 목사님들도 나한테 뭐 안수해 달라고 하는데 병원 뭐 이렇게 자기는 안 간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야단 돼지게 쳐요. 병원 가라. 병원 가서
일반 은총,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은총을 도움을 받아라. 에? 우리가 새끼가 있어. 그러면 가스병수 하나 먹어. 그리고 방음기도 쏴 하고 나면 방구가 뿡 나와. 그럼 끝이야. 모르고 고생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칠 거야. 아버지, 랄랄랄랄라. 계속 아파. 주님이 그냥 약국에 있는 가스병수 하나 먹으면 돼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우리가 특별 은총만, 이거는 병원에서는 불가능해. 뭐 먹어도 소용도 없고 그럼 몸만 더 나빠지죠. 그런 경우는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 와서 울고만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아, 나 위로 받았어요. 위로만 아프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세요?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위로가 되죠. 근데 위로만 받고 가는 게 그게 위로인 겁니다. 진정한 위로가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는 고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총각들한테 예? 결혼이 시기에 늦어가지고 이제 노총각이야. 외롭죠? 혼밥 먹으니까 힘들죠? 목사님 얘기해서 하나도 위로가 안 돼. 여자 하나 붙여줘야 돼. 그러면 위로가 돼. 그죠? 그쵸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진정한 위로는 오늘 결박에서 풀리는 거예요. 묶인 게 풀리는 겁니다. 오늘 풀리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싹 다 풀릴지어다. 우리 피자함을, 내가 피자를 다섯 판 산다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오, 목사님 돈 많이 들겠네. 돈 하나 안 들어. 다 같이 어깨 피자, 허리 피자, 얼굴 피자, 싹 다 피자, 형편 피자, 재정도 피자, 웃음 피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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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니 박수만 치지 말고 웃으라고. 웃음 발사 준비하면 얍 하는 거예요. 웃음 발사 준비 얍. 웃음 발사. 잠깐 그냥 웃으라고 해서 웃으면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걸 전문 용어로 광인이라고, 광인. 의미를 가지고 오셔야 돼. 자, 그럼 어떤 의미를 내가 던질게요. 오늘 천보산에 와서 코프스 목사 설교 듣고 내 병이 치유되고 내 환경이 피고 재정도 피고 결박이 풀리고 내가 웃으면 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의 운명이라고 인사한 옆 사람 형편도 피고 병도 치유되고 역사가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웃음 발사 준비 얍 해야 돼. 바로 발사 준비 얍. 웃음 발사. 근데요, 이게 이제 그 랩핑 세라피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예수님의 웃음 채도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제 책이 그냥 그 성경에 나오는 웃음학에 대한 얘기인데, 대학에서 교재로도 쓰인 바 있고 그래요. 예수님의 웃음 채도. 근데 예수님은요, 사역을 우울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세히 보세요. 근데 옛날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웃는 모습으로 그린 그림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중세 시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잖아요. 미켈란젤로. 웃음은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웃는 건 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근엄한 얼굴로. 근데 내가 본 성경 안에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혼인 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다 끝날 때까지 계속 계셔요. 그 얘기는 잔치를 즐기셨다는 얘기예요. 예. 베드로가 얼마나 익살 맞습니까? 하, 잔치 가면 또 막 숟가락 들고 막 또 궁뎅이 흔들려서
베드로가 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은 막 박장대소하면서 야 베드로 웃긴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 제가 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설교를 그냥 들으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눈엔 눈물이 나는데 입꼬리가 올라가서 막 기뻐요. 막 웃다가 울다가 오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 그냥 시간 시작하는 시간은 정해졌는데 끝나는 시간은 안 정해졌어요. 예, 그냥 감동에 따라서 해버려.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우리가 주일날은 뭐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다 한 시간씩 기도합니다. 예, 그냥 한 번에 능력 줘서 보내는 거야. 기도하고 나면요, 그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밥을 안 먹어도 기쁘다니까. 예, 그래서 어느 교회는 예배가 짧아야 된다고 해서 계속 짧아집니다. 한국 교회 심각합니다. 예, 계속 예배가 짧아져요. 예, 예배 짧아지면 뭐부터 줄여야 돼요? 설교부터 줄 게 없잖아요. 순서가 다 있으니까 주기도 뭐 돼야 되고 사도신경도 해야 되고 대표기도도 있고. 그러니까 설교가 계속 40분 하다 지금은 10분 하는 교회도 많아요. 예, 그 왜 이렇게 일찍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끝나고 나서 밥은 3시간 동안 퍼먹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보통 80%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거든요. 저녁 예배 안 드려요. 수예배 못 나와요.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러면 주일날 낮 예배 승부를 걸어야 돼. 이분들은 완전히 작사를 내고 기도해서 막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파송해 줘야 돼. 안 그러면 세상에서 진다니까요.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는데 나가서 별짓 다 해.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교회를 졌는데 교회 짓다 보니까 돈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냥 건축은 해야 되는데 돈은 없죠. 막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막 압박이 심하니까 대부분 목사님이 건축한 다음에 이암 걸립니다. 신경을 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을 크게 해놓고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 후임자가 그냥 행복하게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건축을 하다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임을 하고 시골 내려가서 이제 조용한 곳에서 요양을 하는데 예, 누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모님이 이제 남편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생활비가 없으니까 사모님이 이제 밖에 나가 일을 하는데 갑자기 화장이 진해지는 거야. 사모님이 에? 치마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야. 에? 화장이 진해지고 치마가 올라가더래. 그래도 뭐 그러나 보다. 그래도 누워 있는데 어느 날은 자기를 잠자고 있는데 뭔 소리가 들려서 잠자는 척 했대. 미안하잖아 누워있는 게. 근데 들어오더니 자기 이렇게 냉겨를 맞고 있는데 거기다가 뭘 넣더래요. 그래서 예, 그리고는 가더래요. 이상한 느낌이 돼서 얼른 뺐대요. 이걸 빼고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독약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선일보에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사회부 기자가 이걸 이제 취재해가지고 그 이제 수사가 들어가서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기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는 짓을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나 죽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 사모 아무나 됩니까? 그렇게 천사 같은 사모가 악마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해주는 밥 함부로 먹지 말자. 그 해주는 밥이라고 덥석덥석 먹으면 안 된다.
절대로 닌게를 맞지 마라. 도망쳐야 된다. 적과의 동침 아니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도 순식간에 뭐가 돼요? 악마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따가는 제가 먼저 예고편을 해줘야 돼. 곧 끝날 때가 됐으니까 이거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따가는 제가 전문, 뭘 전문이냐면 재정의, 예, 이 성비는 뭐냐면 거룩한 이 사역을 위해서 가난해진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은 얼마나 사업을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지장에 가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걸 다 털어내고 선교지에 가서 성빈의 삶을 선택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뭘,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성빈을 보낼 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성부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한쪽에 성빈을, 가난을 선택하기 하고, 예, 내가, 예, 굶더라도 복음 전하리라 하고 간 사람을 굶겨 죽지 않고 어느 하늘 쪽에서 성부를 일으켜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부자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GNP가 2만 8천 불 할 때 선교사가 2만 8천 명이었습니다. 네. 자, 이 말이 사실입니다. 2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2만 불 할 때 선교사가 2만 명이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냐? 선교사가 많이 나갈수록 이 나라 경제는 많아져. 좋아져.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 원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성빈을 보내면 성부를 일으켜요. 그럼 나라가 평균적으로 부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이 말은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만 불이 되니까 2만 명을 보낸 게 아니에요. 2만 명이 가니까 2만 불이 되고 2만 8천 명이, 8천 명이 가니까 2만 8천 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10만 명의 선교사 가면 우리나라 GNP가 10만 명, 세계 1위가 돼버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제가 오늘 오후 3시 집회에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기름부음을 딱 줘서,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거부가 일어납니다. 정말. 예. 어떤 분들이,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요. 예. 진짜 돈 100만 원 가지고, 예, 왔는데 지하, 완전 지하. 예. 그 반지하도 아니고 거기 있는데 죽고 싶더래요. 그래서 세 번 죽으려고 했대요. 근데 누가 코프스 목사 얘기를 하더래. 마지막 그분 설교를 들으면 네가 지 살 거다. 맨 뒤에 앉아 설교를 듣다가 등록을 했나 봐요. 난 몰라. 교인들이 많으니까. 근데 어느 날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좀 내줄 수 있냐고. 그러십시다.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선물입니다. 뭘 줘요. 근데 큰 박스로 되어 있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대형 타월입니다. 근데 타월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오늘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 근데 내가 참 감동이었어요. 내가 그 눈물이 확 날라오더라고. 팔뚝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팔뚝 보십시오. 내가 세 번이나 죽으려고 컸어. 내가 목사님 만나서 내가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오늘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기념 타월입니다. 자, 바로 이런 거예요. 예. 네. 여러분들이 오늘 안수 받고 정기 검진 날 갔는데 갑자기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가반사로 벌어집니다. 예. 네. 전신에 퍼진 암이, 예. 네. 그중에 위험한 암을 수술하려고 갔는데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없어. 다시 찍는 거야. 근데 없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런 일이 최근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납니다. 옛날 했던 얘기만 울고 모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거야.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 이 말씀이 따르는 표적. 예, 뭘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이 바로 예?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 고쳐 죄인을 구원했다네요. 말씀을 가르치며 병든 자 고쳐 죄인을 구원했다네.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능력을 받고 이 기름부음 받고,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다 이 기름부음 신유의 기름부음 막 손이 뜨거워질 거예요. 제가 저번에 천보산에 와서 어떻게 저를 찾아가지고 막 가지고 막 연락을 했더라고. 자기가 여기 와서 정말 죽고 싶었대요. 완전히 이제 근데 마지막 날 집회 목사 안수 받고 완전히 자기가 그 악한 영이 확 떠나가는 걸 봤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런 간증을 보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거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부르짖는 예, 훈련. 제가 교회에 불이 나고 또 우리 정말 내가 고통스러울 때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응답하리라. 그래서 더 크게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신 찬양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3년 동안 이 찬양을 매주 금요철학 때 불렀어요. 부르짖어라. 준비됐죠? 가자.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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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비밀한 일.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너를 칭송하여 불렀나니 널 지키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보배롭고 너를 존귀 여기 너를 존귀 여기노라. 영원토록 널 도우리라.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여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주 예수님께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힘이 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자만곤 새기고 보라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토록 널 도우리라. 영원토록 널 도우리라. 영원토록 널 도. 영원토록 널 도우리라. 영원토록 널 도우리라.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Let's get it.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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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Get it over.
신부를 기뻐함 같이 여호와 하나님 날 기뻐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여호와 하나님 날 기뻐하시네.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세상 가운데 찬송을 받게 될 때까지 밤낮쉬지 않으리. 세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세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세상 가운데